성경 씨가 그 이상형하고 좀 부합해요? 어. 너무. 아, 또 예쁘려고. 그, 네. 야. 예이미는 곰탱이가 진짜 싫어. 저 아까운 거를. What is your ideal type? 아, 아이돌 중에 괜찮아. 아니야. 아이디는 이상형. My ideal type is someone handsome. Mm-hmm. Sweet. Sweet. Okay. 뭐야? 집이구나. 원룸이 아니셨구나. 네, 거실. 아, 저희 집은 이제 2층과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 상가주택이에요? 네. 아, 이게 이제 거실이구나. 예뻐, 예뻐. 나 이런 데 좋아. 아, 굉장히 있다.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방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가 쉽구나. 아, 청춘이 느껴지는 이 집의 컨셉은 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다 두고 가셨던 거를 저희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하고 웬만한 주택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색깔들은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좀 섞고 싶어서 중간중간 포스터라든지 호품들로 좀 많이 꾸며봤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최우수 연기상 두 번째 남편 차서원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예쁘다. 야, 셰프네, 셰프. 천미밀, 영화 천미밀에 있는 주방 같다. 아이고, 뭐 온도계가 몇 도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 6.8이요? 좋아, 저런 자세 좋아요. 추운 날이어서. 아, 보일러가 없어서. 아이고. 여기가 보일러가 없어요. 보일러가 없고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10도 밑으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 3층 같은 제가 묵고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를 틀면 잠도 조금 편하게 잘 수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는 전기 온풍기로는 다 따뜻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기운이 없다고? 와, 실내에서 올리브유 열기 쉽지 않은데. 네. 아니, 바깥이 더 따뜻한 거 아닐까? 우와! 증류날로 진짜 대박. 증류날로. 나 초등학교 때 저걸로 많이 했죠. 전이랑 고구마 올려놓고. 아, 군밤이랑. 와, 오랜만이다. 야. 이거 저 틀 때 소리 나나 저거. 네, 맞아. 근데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진짜 커요. 아, 당연하죠. 맞아. 공개 캠핑할 때도 이거 꼭 갖고 다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잠깐. 그래서 바르네. 네. 뭐예요? 아이고, 와, 건조하니까. 네. 건조하니까. 네. 얼굴 갈라. 이 얼굴 찢어지잖아, 진짜. 찢어지지. 맞아, 맞아. 집에서? 네, 집에, 네.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사를 이제 보일러가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건 알았는데요. 네, 그냥 줄 몰랐지. 그냥 힙한 집이니까 이거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성에 내 건강을 내어준 거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추위마저 감성이다. 네, 전 너무 좋거든요. 아니, 뭐 따뜻한 거 좀 드셨으면 좋겠어. 소금 뿌리신 거 아니죠? 어, 저거 이렇게 수건으로 말아놔야 되는데. 아, 아이고, 저 뜨거운데, 저 뜨거운 거를. 재밌는데? 어? 아, 이거. 이게 뭐예요? 아, 뭐야, 물이 아니었어. 물차? 매일 제가 끓여서 먹는 건강차? 건강차. 웬만한 약초들은 다 레시피가 되는 것 같아요. 뭔데 뭔데? 버섯이랑 나뭇가지 그리고. 나뭇가지? 나뭇가지 넣는다고요? 제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나뭇가지. 귤피
불껍질. 불껍질. 불껍질 나뭇가지, 나뭇잎, 낙엽. 나뭇잎 막 주워다가 넣은 거예요? 김혜영님, 친구 괜찮으신 거예요? 오, 나가는구나. 기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등유 사러. 주유소에? 네. 제가 차가 없어요. 제가 차가 없고 뚜벅이여가지고. 오, 걷는다. 맞아요. 뚝배기 아닙니다. 나에게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 신발을 할머니 고무신 빼졌네.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한. 저 파란 아 부동민이죠. 아, 네,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함께 비춰주는 햇살처럼 눈동말금은 잊어요. 노래 잘해요, 자서 회원님.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내가 싫어졌단 말해요. 아, 이거 어디까지 가요? 도착. 네, 이거 등유 넣으려고 왔거든요. 아, 네, 네. 어,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신기해.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거 이제 들고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출발. 아, 잠깐. 잠깐. 무겁지, 당연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배낭 같은 거 하나 하세요. 백패킹요. 아, 졸리네. 졸립다고? 아, 졸리네. 괜찮은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너무 힘들어. 날씨 진짜 좋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와. 와. 난생 처음으로 그리네. 등유 들고 뛰는 거. 아, 무시해.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에요? 울어요? 진짜 울어?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울 때 됐어 근데. 아 지금 따뜻한데? 지금
따뜻해요? 너 땀나서 그래. 열이 확 뛰어가지고. 그래, 뛰어가지고 그렇지 뭐. 아, 좋네요. 누구한테 이게? 누가 있어? 나 진짜 좀 무섭다, 진짜. 야, 야. 아이고, 오르기 되셨죠? 아이고. 아, 기름이 0이었구나. 네. 아, 늦차. 또 들어야 돼? 어우. 어, 위험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8호 저거? 8호야. 너 왔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있어야지. 그렇지. 좋지. 오. 안 돼. 왜? 안 돼. 우와! 진짜. 안 돼. 아이고. 아, 그만. 손이 떨리나 봐. 추워갖고. 아우, 이 기름 아까워. 나 이거. 아이고, 자 일단 닭을 먼저. 응? 보양식을 좀 해볼까? 오늘은 저만이 할 수 있는 삼계탕을 도전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놀랄 요리를 꼭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닭을 먼저 구워낸 건 맞는데. 자, 가보자. 아, 이건 찬물 씻어야 되니까.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차갑죠.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아, 닭 너무 큰데, 이거? 어, 절단해야지. 응. 아이고. 조르기 본적 있으세요? 조금 있어요. 아, 네, 진짜. 어렸을 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탁 비트는 걸 봐가지고. 얼굴 크다. 어? 왜 얘만 넣어? 밥이랑 이런 거 안 넣나? 아니야, 한약재를 왜 안 넣어요? 마늘 넣어. 마늘 넣어, 3개. 추워. 마늘 찹쌀 넣고, 그다음에 한약재 넣고. 그냥 이게 닭탕 아니야? 닭탕? 쌀도 안 넣고. 근데 이러면 나중에 모양이 안 잡힐 텐데. 그러게. 된 것 같은데? 뭐 듣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물을 버리면 에? 이제 천물을 배버려. 잡내 제거. 에? 이거 닭 육수를 이 아까운 육 이 아깝고 귀하고 맛있는 네. 육수를 저 물을 왜 버려? 저 아까운 물 이걸 왜 버려? 잡내와 불순물 제거. 아! 얘 이래 곰팅아 진짜 싫어. 아, 다시. 지금 전국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한숨 소리가 아이고 저 그렇지. 저 아까운 거를. 아! 닭에 불순물은 하나도 없겠다. 불순물도 없고 맛도 없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저 물을 넣으려나? 아, 제발 하지 마. 비장의 무기. 뭐? 어, 비장의 무기라고.
삼계탕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육수 파트였는데요. 건강차를 활용한 육수로 나뭇가지 삼계탕을 왜 이렇게 좋아해? 도전해 보았습니다. 아니 아까 버린 게 육수 아니야? 그게 육수지 뭐. 아, 지금 넣는 거야? 어때요, 너? 야! 쌀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쌀을 씻어야지! 아니야, 불려서. 야, 저건 나도 하는데. 아, 저걸. 정말. 됐고. 저처럼 아예 안 드시면 좀 편해요. 고무줄이 없어. 팔찜 내가지고 안으로 꼬매듯이. 아, 딴딴 따라 됐다. 딴딴. 오, 됐네. 제가 건강차에 넣는 환기 뿌리. 좋은 건 다 쑤셔 넣는 거 같아. 근데 오히려 약간 이 설명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그죠? 네. 저 그래요. 굳이 해보고. 남들이 간 길을 굳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있어. 잠깐만. 저건 진짜 장난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브레이크 뿌리듯이? 우와. 이야. 자연인들도 저렇게 안 먹잖아요. 야, 요리 영상 나오는데 이렇게 다 맛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레시피가 화제가 안 된다니까. 예. 어우, 성공적이야. 와, 진짜 기대가 안 돼. 휴. 아우, 다 재밌나? 뭐야? 상에서 꼭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또? 이제 입춘도 지나고 3월이 다가오는데요. 날씨 좋을 때 옥상에서 한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좋다. 옥상 독차입니다. 역시나 낭만과 청춘이고요. 추가적으로 청춘은 꽃차죠. 좀 옥상의 크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치수들을 잘 재서 주문을 하고 규모 있는 멋있는 포차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빨리 하고 삼계탕 먹어야지. 아, 너무 좋다. 옥상 포차. 안 쓸 때 접어서 한쪽에 세워도 저게 대학교 축제 때 가면 저렇게 많이 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나 저것만 가면 대학교 가고 싶어. 이를 붙여놔. 아. 하나. 오. 와, 모양을 갖춰 가는데? 아, 나쁘지 않아. 아, 확실히 매뉴얼 안 좋아하네, 설명서. 네. 아하. 아. 아니 근데 밤 됐어? 밤 벌써. 해졌어. 와. 야야 진짜 괜찮다. 진짜 좋아, 괜찮다. 이거. 뭐 일단 포장마차의 가장 기본인 포장마차 테이블과 의자를 아, 이거지. 설치해 두었고요. 아이고. 랜턴 두 개를 주문해서 좀만 더 기민하게 한번 시도해 보았고요. 찜찜을 하셔가지고. 와, 느낌 있다. 갈 때
막대발을 뒤편에 놓으면서 옛 정서가 나게. 거기다가 이제 그 소주병 뚜껑 걸어놔야지. 아유, 무조건. 너무 완벽하다, 이게. 안녕. 안주 내 마음 대 주인장 마음대로 낭만주 낭만주 이 마음대로 1번 끝. 제가 이번에 만든 보차의 이름은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차서원의 원더랜드. 낭또포차 4차원께 한번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아, 좋아. 4차원 좋은데? 낭또포차. 게다가도 안 되게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 보면 후추? 고추가 왜 얼었냐? 뭐야? 저한테 집에 있는 고추 냉해를 입었냐? 왜 냉해를 입었지? 참나, 재밌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머. 김치도 사료를 넣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유, 좋네. 굴소스? 소스가 이것저것 찍어 먹기 좋아요. 아, 올라가서 먹으려고. 와. 아, 좋아, 좋아. 치마 입으신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어, 늦어서 죄송해요. 아. 야, 이거. 아이유 씨가 듣는 것 같네. 좋네. 아, 저 식사. 아, 저 식사.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 같이 해요, 저희. 네. 진짜. 콩콘도 내려가. 콩콘도 좀 데려가요. 밥도 안 먹이고. 여기요. 여기가. 아, 좋다. 시간 다 했네. 아, 그냥 박은 잘 익었네. 박은 먼저 갔을 때. 걷는데 점점 발 무거워지고 아픈데. 어디 장소 봐, 미쳤어. 너무 좋아, 진짜 포장마차 같아. 없어서 널 떠날 수 없단 걸 알았어. 그래서 잘 먹네, 근데? 와. 오. 와. 나이스, 아깝던데. 우와. 낭만주 한 잔. 또 헌혈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와, 이거 어떻게. 진짜 멋지다, 이거. 루프탑 포장마차가 어딨냐, 세상에. 어, 이거 무슨 수업하는 교실 같은데? 여기서 자면 웃기겠다. 뭐 하는 곳이지? Hi. Hi. You look different? Different? Yeah, yeah. Okay, so how are you? Fine, thank you. Yeah, good. Thank you. I'm very good too. Very good, very good. How are you?
영어학원 다니는데 아 진짜 영어학원이었어? 영어 배운 지는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찮아 하면서 영어에는 진짜 진심이세요. Okay, so how are you? Fine, thank you. Good. And you? I'm very good too. Very good, very good. How are you? I'm pretty good. I want to look different. Pardon me? Pardon me? Pip, pip, pop, pop. Pardon me? Pardon me? Look good. I want to look good today. Why? Just, why? Yangbok why? I always wear this, right? Always? Yeah. No, you jean and t-shirt. Shush. Okay. Yeah, okay. 오늘은 입을 일단 풀어야 되니까 우리 질문부터 할까요? Okay. You ready? Ready. Ready? Ready. 아, 이거 그냥 뽑아서. Oh, it's a long question. If you go back time. 고백한다고요? No. 고백. Yes, 고백. Go back time. Would you still become an actress? 아, 또 이 종류를 할 거냐? Uh-huh. 배우를 할 거냐? But if not, what would you like to do?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하고 싶냐? 글쎄, 미쳤는데요? 돈 썼다니까요. 많이 썼어, 매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지, 과외도 몇백만 원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썼어, 매니. 매니머니? 나랑 수준이 비슷한데? A lot of money. If you go back time, would you still become an actress? I can't another job. Can 무슨 동사? Can? 조동사. 어, 그 뒤에 뭐가 온다? 조동사 혼자 못 쓴다 했잖아요. 그 뭐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쓰게 하면 안 돼요? 상이랑 이런 식. 다른데 이거 좀. Okay, good. How was your weekend last week? Last week. 이번 주 뭐 있냐? No. Last. 아, 전주에 뭐 있냐? Yeah, last week. Very busy. Yeah? Yeah.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Yeah. What did you do? I'm falling in love. With my bed and sofa. Busy. Yep. Mm-hmm. Good. 제가 영어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이 수업 다 내용 알 것 같아요. Next question. Yep. Oh, what is your ideal type? Ideal. Ideal? I know. Ideal. 나한테 딜 한다고? 아니, 잠깐만. 나한테 딜 한다? 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딜을 하지 않고 ideal type. 타입. Ideal type. 어. 아니, 그 그러니까 타입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있고 타입. 아, 무슨 A타입, B타입. 오. Ideal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뭘 물어보겠어요, 또. Ideal type. Ideal type? 어, 예. 아이돌 타입? 오, 잘했어. 아, 아이돌 중에 괜찮아. 아니야. 아이디는 이상형. 오. Yeah, what is your ideal type? 아이, 잠깐. My ideal type is someone who is handsome. Mm-hmm. Sweet. Okay. 코드. UN 코드. 아니, 그 매치가 잘 돼. 코드가 잘 통하네. 코드. If you have to change a job, what would you like to do? Anything. Stone. 응? Stone. 돌? 돌을 하고 싶다고요? 돌로 태어나고 싶다. 돌이 되고 싶다고? 돌이 되고 싶다고? 왜 안 움직이려고? 진짜? 박힌 돌 말하는 거죠, 박힌 돌. 내가요, 네. 박힌 돌. 아, 박힌 돌. 잘못해서 자갈로 태어나 봐. 아, 안 돼. 너무 돌아다녀야 돼. 잡을, 아니, 잡을 물어보네, 돌? 약간 그런 류의 직업. 나이스. Yeah. 자, what are the three things on your bucket list? 버킷리스트 세 개라. 리스닝이 좋네. I wanna go 파리.
Which party? 나 가고 싶었어 진짜. 어디 파티요? 런던 아니고 파리. 아, 파리. 아, Paris, Pari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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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 발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원래 파리라고 하는데 다. 아, 파리는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파리? 파리스튼. 네, 어, 파리스. 그 사람도 스페인 똑같잖아. 파리튼이에요 원래? 그건 좀 있어 보이긴 하다. 그렇지. 그쵸, 약간. 파리보다. 뭔가 파리 이런 거다. 파리스. 거기를 왜 이렇게 한 거야? 파리스.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지금 진짜 멋있어.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굿잡, 세레. Very good job. Good work. Good work. You did well. 아, 근데 잘했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 배고파. 아, 볼링장? 그러니까요. 난 볼링장? 아, 볼링장. 만화빠? 나 만화 진짜 좋아해! 꼬는데 진짜 장난 아니다. 만화빵에서 먹는 라면이 이 세상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최고지. 누워서 볼 수 있게 배 깔고 보지. 와, 대박이겠어 이거. 좋다. 짜파게티 하나랑요. 너 뭐 먹고 싶은 거? 저요? 라볶이요. 라볶이 하나랑요. 스팸 계란. 스팸 계란 볶음밥 하나요. 아우, 아우 미쳐요. 만화빵에서 먹는 음식 너무 맛있어. 정작 만화를 잘 못 봐요, 이러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너무 좋은데? 짜장면 미쳤네. 진짜 잘 나오더라고, 비주얼까지. 맞아. 요즘 진짜 잘 나오더라고, 얘.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아우, 너무 맛있어, 헤이즐넛 시럽 넣은 거. 어? 젓가락 짝짝이네? 아니 근데 젓가락이 짝짝인데 빨리 바꿔달라고 해야죠. 짝짝인데 먹으면 되죠. 아, 나 저거 못 먹는데. 나도 이거 못 먹어. 짝짝이 좀 찜찜해. 집을 때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어. 아니 전혀. 그래요? 어, 불편하던데. 아침에 짜장면. 야 일하고 나서 먹는 거 밥도 되게 맛있었고. 아유, 근데 원래 맛있어. 만화방 가서 좀 만화책 좀 보다가 먹잖아요 원래.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스팸 넣고. 아, 해물. 와. 와. 반칙이다, 저거. 와. 음식이 너무 잘 나와요. 와. 잘 나와. 만화빵 잘 나와. 어, 맛있겠다. 아, 잘 드시네. 맛있다. 아, 배부른데? 배부르다고요, 벌써. 나 많이 먹었어. 네? 많이 먹었어. 근데 양이 진짜 적다. 입이 좀 짧아가지고 어차피. 약간 소식자구나. 좀 보러 갈게. 내가 보고 있으면 못 먹을 것 같아. 아니 진짜 매니저님 고기 타고났네. 세 개 시켰는데 다 세 개가 매니저님. 어? 와. 와. 잘 됐어. 아, 최고다. 아우. 으쌰. 너무 귀엽다, 그림체가. 어머, 뭐야? 아, 이거 진짜 진짜. 야, 한 세 장 봤니? 낮에 자는 장이 꿀잠이거든요. 꿀잠이야. 아직도 드시는 거야? 왜냐면 세 개를 시켰으니까. 와. 어 이쁘다 잘 먹는다. 깨우러 가는 거야? 어? 아, 너야? 아, 아니겠지. 어? 디저트? 아 진짜 많이 먹는다. 이거 진짜 많이 먹는다. 몇 인분을 먹는 거야 그럼 지금? 바로 갔네. 와. 아니 집에 가지. 왜? 약속 있어서. 시간이 좀 떴어. 아니 어떻게? 어머 어머.
아니 매니저님 왜 이런 거예요? 진짜 잘 먹어요 원래. 배 채우고 잠 채우고. 어. 재호가 뭐해? 다 먹었어? 아니요. 아직도 먹어? 아직도 먹어? 너 그러다 죽어. 아직 배가 덜 찼어. 배가 덜 찼다고? 밥 먹고 만화책 봐. 네. 누나도 만화책 볼 거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이는데. 네? 아니 이 각도가 책을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각도예요. 정말 바로자.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잘 먹는다. 말이 돼? 어머, 어머 이게 말이 돼? 아니 가만히 봐, 몇 개야? 밥 한 톨 안 남겼어. 날씨가 너무 좋았어. 그렇지. 날씨 좋은 것도 방해되겠다.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저런 분위기에서 멍 때릴 수 있겠어. 먹어봐. 진짜다. 여기에 불가리라고 돼 있잖아. 아니 이렇게 크게 한다고 멍 때리기 대회를? 엄청 커요. 깜짝 놀랐어. 어머나 이거 맛있겠다. 어머. 야. 이거 사람들 많이 봐서 그 멍 때릴 수 있겠나 이거를?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누나랑 같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 그러니까 뭔가 재현아. 정신이 하나도 예뻐요. 없어. 다른 말 하면 집중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긴가 봐. 여기 다 왔나 보다. 뭐야, 진짜 신경성 보다. 아니, 저 멍 때린지 어떻게 알아, 저거를. 15분마다 진짜 멍 때리고 있다는 증거지. 안녕하세요. 40 접수 하셨어요? 엄향병이요. 42번 번호. 42번이요? 네. 42번호는 가슴 앞쪽이랑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네. 아, 힘들 때 드는 거예요? 아, 재밌다. 뭘. 마사지 서비스도 있어? 어, 저런 게 있더라고. 스트림 너무 많아, 재밌어.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낯가리니까 이거 불편하구나, 사람 많아서. 42번이요? 오늘 신박스 첫 번째 체크할게요. 첫 번째 신박수 체크. 너무 놀랐어요. 저게 60에서 80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127이요. 지금 아니 127? 127? 살라.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이 떨리는 거예요? 많이 떨리는 거예요? 릴렉스 할게요. 어떡해. 가슴 아프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X배너에서 오늘 소감이랑 말씀 작성해 주세요. 자, 경기는 앞으로 5분 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멍 때리기 좀 날씨가 조금 덥던. 조사는 준비해 간 거예요? 매니저님이 탈까 봐. 탈까 봐. 네, 탈까 봐. 네,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바로 엉드리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어. 의자에도 앉아도 되고. 나 너무 졸릴 것 같은데. 전공 분야지 뭐. 표정은 완벽한데. 2군이 왔다고? 가족이 어머. 이렇게 예, 같이도 하더라고요. 지금. 멍향경.
심박수 제로 오면은 그때부터 떨릴 것 같아. 저분 오면 떨릴 것 같은데. 잘하다가 저분 그렇지, 오면 누가 오면 너무 떨릴 것 같아. 갑자기. 마음 좀 체크하자. 아, 저 분께 있나 저걸로 결과를 잠을 것 같아 진짜 혼자 멍 때리다가. 아 미군 점은 너무 잘하시네. 미군 잘한다 미군. 흐트러지질 않아. 우리 많은 선수들의 포즈가 더우니까 또 지치지. 부채 찬스, 물 찬스 다 쓴다. 물을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어 누구 졸았나 보다. 졸았나 보다. 어, 저때 또 떨릴 것 같은데? 아, 또 너무 두근두근해가지고. 아까 137 나왔죠? 내려가야 될 텐데, 이번에는.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원활하게. 오! 안정차가 이제. 좀 편해졌다, 여기가 편해졌어요. 그쵸, 약간. 굉장히 잘하는데? 또 계속 온다 체크를. 네 마지막 심박수 체크가 이제 마지막 심박수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또 기분 들어. 지금 누군데? 경기 종료. 오, 사. 이분은 이분은 기절한 거지. 무한지에 빠졌는데. 예. 네 선수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 멍드리들 2022년. 멍때리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먼저 3등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46번. 아,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군인. 미국 군인. 아, 미국. 아, 그분이 3등이야? 아니, 아니. 자, 2등 발표하겠습니다. 2등이 2등. 2등 28. 안 돼!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어떡해. 아니, 괜찮아요, 누나. 자, 이제 드디어 2022년 멍때리기 대회 1등! 1등! 27번! 아~ 김경엽 선수! 아, 27번! 어, 야, 괜찮아요, 누나.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형이 잘했는데. 심박수만 아니었어도. 아, 그래, 그래. 아, 좀 아쉽다. 나 진짜 멍 잘 때렸는데. 하얗게 불태웠다. 잘했어요, 그랬네. 아, 진짜. 아니, 이게 뭐라고 약간 서운하다? 뭐? 상 못 받아서 너무 좀 서운하다. 나 이런 욕심 많이 없거든? 아, 안녕하세요. 어머머. 2분, 2분, 2분. 저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디오스타 PD를. 어머머머. 어? 뭐야? 아, 진짜? 네, 라디오스타 PD님이시죠. 아? 우리 전참 씨 조연출도 했대요. 어머. 1등한 사람이라니까? 웬일이야? 이분이? 어머나. 전참 조연출했던? 네. 라스 PD. 어머. 이분이 1. 아, 진짜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 웬일이야? 신기해가지고 아까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어, 그니까요. 전에 아는데 모르시니까. 그쵸. 저는 막 내적 친물 감이. 어머,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그 상이. 네, 아, 1등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저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아, 오. 우와. 아, 이거 딱 뭐라 써 있어요? 그래프 봐, 어떻게 되는데? 쭉쭉 처음에... 떨어지네? 어, 나보다 높았어, 처음에. 아, 진짜요? 근데 어떻게 쭉쭉쭉 떨어졌어요? 받을만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라디오스타 한번 더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불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